좀 사왔는데 좀 드실래요? 밥맛 없어도 좀 먹어야 기운을 차릴 거 아니에요. 차려올 테니까, 차려올 테니까 뜨거울 때 좀 드세요. 표님. 순실아, 큰일 났어. 왜요? 큰일 났어. 일단 나가자. 야, 아, 무슨 일 돼? 어디 가는 거예요? 무슨 일인데 그래요? 너 앞으로 뜨고 그러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다 알아보고 그럼 나하고 데이트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. 응? 데이트하러 가자. 고. 아, 나 정말요 진짜. 맛있어? 응, 맛있어요. 빨간 거 보니까 떡볶이 먹고 싶다. 이모님, 간하고 허파든 더 주세요, 순대. 네. 이거요? 네. 순신아. 응? 날씨 이렇게 좋으니까 놀이동산 한번 갈까? 놀이동산? 놀이동산은 다음 주에 가요. 다음 주 수요일 알아, 수요일. 오케이, 다음 주 수요일. 그러면 그만큼 재밌는 곳이 거기 가자. 많이 와봤어? 야, 와봐, 와봐. 나는 블랑카. 근데! 어? 그게 편하게 해봐. 잘 못, 너 잘 못할 거야, 아마. 어려워. 아니 와요. 아코디 됐죠? 하나 둘셋 이따 보이게 우리는 하나예요. 자 마지막입니다. Yo, what's up, girl? Yo, yo, here. 아 네가 좋다 멍청아. 나 이거 열 잡고 진짜 이거 제가 가줄게요. 아니 이거 제가 갖고 이거 가주세요. 아니 그거 내가 가줄게. 이거 작은 거 하나 더 드릴 테니까. 이거 숨쉰 준호 네가 갖고 여기 이거 있잖아. 열 있는 거기 이거 두 개 같이 가. 아니 난 조그만 게 아니라 큰 거. 알았어 가위바위보요. 가위바위보. 환상이 어때? 이거 봐 옆에 21살 같아요. 21살. 아 좋아하는 거 봐. 고맙습니다. 오늘 촬영도 일찍 끝났는데 어디 가서 맥주 한잔 할까? 좋지? 오늘은 조실 땡이 한통 내요? 야 왜? 아 맨날 얻어 먹기만 하면서. 아니 촬영이 벌써 끝났어? 예 선생님. 아, 대표님, 저희 맥주 한잔하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? 저기 말이야. 예. 내가 순신이하고 괜히 은연할 게 있는데 말이야. 어, 멀려. 좀 꺼져줄래? 주 실장님, 우리끼리 가요. 그럼 이만. 빨리 좀. 은연할 게 뭔데요? 뭐긴 뭐야? 데이트지. 오늘은 어디 갈 건데요? 너 촬영하느라 얼굴 헬스케진 것 좀 봐. 아, 내 속상해 죽여. 살찌우러 가자. 견디기 힘들어 그럴 때마다 뒤를 돌아봐 내가 있을게. 아니 넌 겨우 먹고 싶은 게 이거야? 아니 나 좀 비싼 거 좀 사주려고 했더니만
맛있다. 아, 너 어떻게 순댓국, 뭐 내장 다 이런 곱창 아, 이런 것만 좋아하니? 아, 여배우가 좀 신비롭고 또 우아하고 어떤... 아, 아이고 맛있다. 맛있다. 저기요, 러브인 레시피 이수진 씨 맞죠? 드라마 잘 보고 있습니다. 네? 실물이 더 예쁘시네요. 죄송한데 사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네? 사인이요? 네. 얼른 해드려. 아, 예,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저요, 감사합니다. 내가 지금 뭐 한 거야? 사인? 축하해. 드디어 팬도 생기고. 나 지금 사인했어요. 그쵸? 나 지금 사인했어, 사인! 너 내일부터 모자랑 선글라스 좀 끼고 다녀야겠다. 왜요? 사람들이 다 너만 쳐다보잖아. 가뜩이나 쬐끈한 얼굴 다 탈 텐데. 언니, 저도 사인 좀 해주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드라마 너무너무 잘 보고 있어요. 고맙습니다. 진짜 여기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머나, 별일이 다 있네 정말. 아니 무슨 일이야? 뭘 그렇게 생각해? 나 사인 하나 새로 만들까봐요. 아, 그런 거 어떻게 만들지? 아, 어떻게 만드나? 아, 근데요, 내가 막 너무 감당 못하게 유명해지면 어떡해요? 그럼 사인회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. 아, 그러면 기왕 만드는 김에 되게 멋있게 만들어야겠다. 아, 아까 그 사인 나 영 마음에 안 드네. 그거 너무 안 멋있었죠? 막 너무 연예인 사인 같지 않았죠? 아휴, 신났네, 신났어. 대표님, 나 너무 인기 많아지니까 질투나죠? 뭐? 질투? 아, 천하의 신준호가 질투를? 대표님도 미리미리 사인 받아놓으세요. 나중엔 엄청 줄 서야 될걸요? 그럴까요? 아, 그럴까요, 이 배우님? 아,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 종이하고 펜을 가만히 있어봐. 좀. 아, 안 가져왔네. 어쩔 수 없네요. 뭐 실례하지만 좀 여기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신호받겠다. 요즘 우리 준호하고 만난다면서요? 네. 두 사람 어울린다고 생각해? 나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.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. 우리 준호랑 헤어졌으면 좋겠어. 나는 순신 씨가 마음에 안 들어. 그동안 본의 아니게 순신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. 모든 게 다 걸려. 우선 우리 준호 위치에 걸맞지도 않고
순신 씨 모든 게 내 맘에 걸려. 가족들 버리고 친엄마 택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사생아인 것도 솔직히 부모 입장에선 싫어. 물론 아직 결혼을 염두에 둔 건 아니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. 그죠? 그리고 무엇보다 나 순신 씨 엄마라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. 그 이유는 직접 가서 물어봐요. 얘기하기 싫고 구차하니까. 어쨌든 앞으로 우리 준호랑 사적인 일로 만나지 말아줘요. 가능하다면 다른 소속사로 찾아가주면 좋겠고. 똘똘한 아가씨니까 내 말 잘 알아들었죠? 순신 씨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걸리네. 가족 버리고 친엄마 택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사생아인 것도 솔직히 부모 입장에선 싫어요. 순신아. 엄마. 집에 오는 길이야? 응.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서. 어이구. 엄마 지금 가게 나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? 응. 나 텔레비 나오는 거 봤어? 봤지 그럼. 아우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. 응? 잘하던데? 잘해. 너 설마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건 아니지? 뭘요? 우리 엄마 만났을 때 말이야.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? 나 절대 헤어지지 않아요. 아, 이 정도는 해줘야지. 내가 어떻게 그래요? 우리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. 요즘에 엄마가 좀 심기가 불편하셔서 예전 같았으면 안 했을 얘기도 막 쏟아내고 그러셨을 거야. 혹시 상처받았다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. 걱정 마요. 상처 안 받아요. 우리 엄마 그렇게 지독한 분 아니야.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해 주실 거야. 순신아, 너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. 앞으로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. 어떤 일이 있어도 약해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나랑 함께 하는 거야. 약속해. 약속하라니까. 야, 내가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놓는다. 어? 이거 아파. 야, 아파. 응. 아파? 많이 아팠어? 새끼손가락 괜찮아? 일도야, 그 자식 이미 내 약점 많이 알고 있어. 내 과거, 순신이 친아버지 전부 다 이 잡도 뒤지고 다닌다고. 이것까지 밝혀지면 나 어떻게 될 것 같으니? 이게 그저 저번처럼 기자회견 정도로 넘어갈 것 같아? 알아요. 아는데 나라고 무슨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저기 누님, 그러지 말고 신 대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어때요? 아무래도 그 친구는 나보다는 힘이 있으니까. 뭐? 이걸 신 대표한테 털어놓으라고? 너 제정신이야? 사람 치워 죽인 것도 아니고 누님 부에다가 죽은 건데 뭘. 제발 진정해요. 에? 걱정하지 말고 이거는 밝혀질 일이 아니라고. 아니 무슨 박 기자가 형사야? 까놓고 형사들도 밝혀내지 못한 사건이잖아요. 연우야, 언제
언제 왔어? 아, 저 방금요. 밖에 문이 열려있길래. 근데 무슨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세요? 살아본 줄도 모르시고.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?